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15년 경력도 실패한 도전. 그렇다면 우리의 고수는? 어려울 것 같은데. 편안한 자세로 거침없이 클렌즈를 시작하는데 초절정 집중력을 발휘하는 고수. 이렇게 거침없이 써도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도마 위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빠르고 정확한 손짓. 이게 리듬이 있어요. 네, 박자가 있죠. 끄떡 없네요. 마지막 한 점을 썰어낼 때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데 고수는 과연? 되네요. 난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고수다. 완벽하게 썰린 오징어 회. 처음 상태 그대로 깨지지 않은 달걀까지. 미션 성공! 제작진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뭔가를 보고 입이 쩍 벌어진 고수. 그것은 다름 아닌 풍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칼이 지나가는데. 생각해봐. 이게 되나 이게. 자신 없어요? 당연 안 해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해봐. 아니야. 풍선 위의 회선기. 풍선 도전을 보는데 시작하기도 전 두려움에 몸서리 치는 고수. 터질까봐 두려웠죠. 손이 떨려서 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터질까봐 풍선 썼는데 살이 쪼그려지는 줄 알았어. 도착이 상태 고수. 실패. 그러나 고수의 사전에 실패란 없다. 아깝게 실패한 고수를 위해 다시 준비된 풍선. 용기 일발 장전한 뒤 손끝 초감각을 살려 오징어 회썰기 시작. 칼을 다루는 예민하고 섬세한 기술. 힘이 아닌 요령으로 오징어의 살점을 베어내는데 살살살살 전체 오징어만 써야 되는 시작된 거거든요. 칼들은 절대 멈출 수 없다. 고수의 20년 명예를 걸고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 칼질. 느린 화면으로 보니 오징어를 썰고 풍선에 닿을 듯 말 듯 살짝 치고 빠지는 고수의 칼. 와, 이 말이 돼요? 풍선이 터져버릴까 지켜보는 게 더 두려운 사람들. 성공을 목전에 둔 고수. 그녀의 재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야, 해냈네요. 와, 지금 생각하기 소리 덜덜 떨려요. 나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나한테 놀랬어요. 예민하고 섬세한 손 감각으로 피어난 오징어 물회.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아 썰어낸 오징어에 상큼함을 더해줄 각종 채소와 새콤한 육수. 물회로 끝이 아니다. 고수의 오징어 물회를 먹은 자만의 특권. 쫄깃쫄깃 면발에 씹는 맛이 살아있다. 고수의 산오징어 물회 냉면. 오징어만큼이나 쩍쩍 달라붙는 면발. 입에 담긴 면을 목으로 넘기기도 전 젓가락을 다시 유혹하는 중독성. 오징어하고 이 면이 잘 들어가고 맛있어요. 면발 한번 쫄깃쫄깃하고 여기서 직접 뽑으셔가지고 다른 면발보다 틀립니다. 면발 반죽은 오로지 남편의 목. 순수 고구마 전분에 연기가 펄펄 나는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야만 하는데 일일이 다 온몸의 힘과 정신을 반죽에 집중. 뜨거움도 잊은 채 치대고 또 치대 만든 면발 반죽. 벌겋게 익어버린 남편의 손. 빨개요 손이. 네, 익었습니다. 아주 그냥 한 20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렇지 않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기계로 하라 하는데도 귀엽고 기계 손반죽을 하는 거에 힘든데도 수술했어요. 무슨 수술? 위암 수술. 힘들만도 하건만 주방 한켠을 묵묵히 지키는 남편. 쉬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내려와서 일하는 게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성실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뽑아낸 남편의 쫀득한 면발. 바로 이때 여유로운 자세로 등장한 일대 고수. 냉면 지었죠? 네? 냉면집 했다고. 30년. 30년? 고수의 시어머니가 30년간 지켜낸 깊은 맛에 부부의 뚝심과 손맛을 더해 완성시킨 고수의 산오징어 물회 냉면.
마치 면발처럼 구르륵 감기는 사